네, 안녕하세요. 장수진의 드럼스 컴투레의 드럼 마스터 장수진입니다. 네, 오늘은 발을 밟아볼 거예요. 베이스 드럼, 킥을 밟아볼 건데 킥을 밟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. 먼저 첫 번째로 힐 다운 방법. 뒤꿈치를 페달 밑에 붙이고 앞발을 들어서 페달을 밟아주는 방법이에요. 한번 보세요. 네, 이렇게 뒤꿈치가 페달에 붙어 있는 게힐 다운 주법이고요. 그 다음 힐업 주법이 있는데, 힐업 주법은 뒤꿈치를 들고 페달의 앞부분으로 발을 이제 놓은 다음에 다리를 살짝 들어서 네, 아까 그힐 다운 주법하고는 소리가 좀 많이 다르시죠? 물론 힐 다운 주법도 세게 밟을 수 있어요. 세게 밟을 수 있고 힐업도 세게 밟을 수 있는데 처음에는 그 힐업으로 밟는 게 조금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익숙해지면은 힐업이 조금 편하시고 그리고 대중음악에서는 드럼이 웬만해서는 좀 쿵박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. 그러니까 그만큼 강하게 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힐 다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재즈에서 많이 쓰이는 주법이거든요. 그래서 많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소프트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힐 업으로 쿵 하고 세게 소리가 날수 있게 힐업 주법으로 저희가 베이스 드럼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힐업으로 발을 밟을 때는 이제 가볍게 뒤꿈치를 든 상태에서 베이스 드럼을 밟아주는데 밟기 전에는 계속 이 비터라고 하는 것이 베이스 드럼 피에 붙어 있어요. 붙어 있다가 밟기 전에만 살짝 다리를 들었다가 쿵 하고 밟아주시는 거예요. 그런데 다리를 계속 들고 있으면 아무래도 몸이 중심도 흔들리고 힘드시겠죠. 그래서 살짝 발목만 들었다가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작게 밟으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원 밟기 전에 밑으로 올라가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발을 밟아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. 이렇게 이제 밟는 게 익숙해지실 거예요.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발을 밟을 때 발목이나 뭐 이런 관절에 무리가 가시면 안 돼요. 예. 또는 뭐 무릎이 아프시다던가. 그래서 드럼을 연주하실 때 어디가 아프다 이러면은 잘못된 방법으로 연습을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자세를 한번 다시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무릎이나 어떤 이 허벅지, 관절, 예, 허리 부분에 너무 힘이 들어가서 세게 밟지 않게 해주시고요. 편안하게 그냥 발목만 사용하셔서 항상 제가 강조를 해드리지만 힘 빼고요. 그래서 힘이 빼고 어느 정도 이 드럼을 치시는 게 익숙해지시면 그때 더 액센트 같은 거는 넣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세게 밟으려고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쿵쿵 밟는 게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익숙해지셨죠? 자, 그러면은 발만 밟을 수는 없죠. 발하고 손하고 합쳐서 연습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우리가 싱글 스트로크 레슨 영상을 봤을 때 스네어에다가 1연음, 2연음, 3연음 치셨었잖아요. 자, 1연음을 발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. 오른손 갈때 오른발, 왼손 갈 때도 오른발이죠. 그렇죠? 네, 이렇게 가는 건데 처음에는 이게 조금 잘안 되시면 이런 식으로 발하고 손하고 조금 엇갈리게 소리가 나오실 수 있어요. 그래서 너무 억지로 맞춰야 돼라고 생각하시면은 더 몸이 안 맞아요. 그래서 편안하게 이 손이 올라갈 때 발도 비터가 떼졌다가 같이 내려온다. 이렇게 움직임을 같이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오른손하고 오른발을 맞춰 보시는 연습을 하신 후에 아무래도 왼손 라인이랑 오른쪽 라인, 오른발이니까 조금 안 맞겠죠? 그래서 왼손하고 오른발을 맞추는 연습도 해주시는 거예요. 네, 이렇게 잘 맞으시면
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잘 되실 수 있으시겠죠? 다시 싱글 스트로크로 RLRL 해볼게요. 네,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자, 1연음 금방 잘 됐다. 그러면 이제 2연음으로 해볼게요. 발은 한 박자에 하나씩 나오는데 그 위에서 손이 두 개로 쪼개지는 거죠. 해볼게요. 이런 식으로 되시겠죠. 자, 2연음부터 이제 주의를 하실 점은 딴딴딴딴 원앤투앤 2연음이 가실 때 자, 오른손하고 오른발이 같은 라인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오른쪽만 세지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. 균일하게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발이 나온다고 해서 오른쪽에 액센트가 들어가지 않게끔 균일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4연음 해볼게요. 4연음도 2연음하고 마찬가지로 발은 한 박자에 하나씩 나오는데 위에서 손이 4개로 쪼개지는 거죠.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여기서도 주의할 게 오른손이랑 오른발이랑 같이 세지지 않게 이런 식으로 같이 세지거나 발을 밟을 때 몸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같이 움직인다거나 하지 않게 몸은 중심을 잘 잡고요. 허리 피시고요. 항상 네, 이렇게 힘 뺀 상태에서 하실 수 있게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발을 4비트로 밟으면서 손 1, 2, 4연음 쪼개지는 거 한번 연달아서 해볼게요. 이렇게 세 번 반복해봤어요. 그래서 항상 연습은 1연음, 2연음, 4연음을 한 번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번만 하고 잘했다 이게 아니라 안 틀리고 적어도 세 번 정도는 반복이 되시게끔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. 자, 스네어 드럼이랑 같이 이렇게 발을 분리를 해봤어요. 그래서 이제 잘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이번에는 탐으로 마찬가지로 탐으로 손을 돌리면서 발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. 그럼 탐도 마찬가지로 1연음부터 발이랑 한번 맞춰볼게요. 네, 마찬가지로 이 1연음으로 이렇게 손이 갈 때 발하고 어긋나지 않게 네, 이런 식으로 안 맞지 않게 발하고 손하고 정확하게 맞을 수 있게끔 연습을 잘 해주셔야 돼요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네, 그 다음에 2연음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아까 스네어 드럼에서 했었던 것처럼 오른발이 나올 때 오른손이 세지게끔 하시면 안 돼요. 자, 잘못된 예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몸도 힘이 들어가고 오른손 오른발에 같이 힘이 들어가게끔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양손이 균일하게 나오면서 발이 나와도 손이 세지지 않게 네, 발하고 손을 분리하면서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. 네, 마찬가지로 이 점을 주의를 하시면서 4연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
이렇게 사연음까지 연습이 되셨으면 마찬가지로 1연음, 2연음, 4연음 연결해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해서 손하고 발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연습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잘 분리가 되시게끔 연습을 하시고 잘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. 네, 가장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누구랑 조금만 연습을 하시면 금방 사지 분리가 될 거예요. 그래서 발하고 손하고 분리가 되게끔 제가 말씀드린 점들 오른쪽 라인이 세게 나오지 않게끔 주의를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